네, 덥고 습했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네. 추석도 지나고 이제 9월이 거의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머나. 아. 특히 우리 부모님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네. 자라는 아이들 보면서 어이구 우리 애가 이렇게 컸어 아. 이렇게 느끼시는 순간들 있잖아요. 아니, 네. 저는 진짜 요새 우리 애가 발 사이즈가 우리 지우 같은 경우는 250까지 발 사이즈가 지우가 저보다 완전 크고 어머, 옷도 같이 입는다고 옷도 올렸잖아. 옷도 지금 같이 입고. 아, 이 옷을요? 이렇게 지금. 아, 이거. 지우 독창대 그때 피아노 독창. 아. 뭐, 옷도 같이 입고 그러니까 하루가 빠르게 아이들이 정말 크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아니 저는 이제 준범이 걔 아기 띠에 품에서나 그래.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지금은 이거 손 안 잡고 자기가 계단 내려와 보겠다고 막 그런 귀여워. 모습 보면 또 두 돌 지나니까 이제 금방인 그래. 것 같아 진짜. 너무 아쉽구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4살까지 좀 더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아쉽고 그래요. 금방금방 크니까. 자, 오늘은 또 어떤 육아 고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의 금쪽 가족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어, 깔맞춤 하셨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3살 금쪽이 아빠입니다. 아, 네. 저는 엄마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 제작진한테 이렇게 듣기로는 네. 아버님께서 아버님께서 네. 강력하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출연해야 된다. 오, 네. 네. 제가 태어났을 때도 조금 뭐 조련에서도 옆에 계속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좀 같이 야, 육아를 제가 혼자 한 7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박수. 아니, 7개월 어머님 일 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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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좋아. 제가 금쪽이를 좀 시청을 많이 하는데. 네. 보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우리 금쪽이가 좀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아, 제가 이거 홈페이지 한번 접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접수하게 됐습니다. 오, 진짜 네. 아버님이 건의하셨구나. 네. 금쪽이를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금쪽이 자랑 좀 해주세요. 아, 제 시준이는 아빠를 닮아서인지 고맙다, 뭐 수고했다, 사랑해 이런 얘기를 엄청 잘하고요. 남자 아이지만 애교도 진짜 많이 있고 사람 표현도 잘 해주고 너무 보면은 알겠지만 진짜 예쁜 아가입니다. 네. 문제 하나도 없고 아쉽고 하나도 없고 한 점이 없을 것 같긴 해 오늘. 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금쪽이 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아우 귀여워라. 어머 귀여워. 벌써 저만 끊겼어. 아우 이뻐라.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했잖아요. 이쁘다. 나도 한 입 줘 봐봐. 어머 귀여워. 사랑둥이다 진짜. 아빠 엄마를 절묘하게 섞어 닮았어. 네. 아. 제가 준 사랑이 넘쳐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저는 상처를 계속 받았어가지고 어떤 말을 하길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 그 얘기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부터도 아빠한테 할 거야. 뭐라고 할까? 바뀐다고 했어. 어? 어? 어머! 저렇게 어린 아이가 왜 어머 왜 뭐야? 어디 저런 말을 누구한테 들은 건가? 아니 왜? 엄마 정확하게 얘기해. 바뀔 거야. 어? 바뀔 거야. 바뀔 거야. 와 진짜 힘들다. 엄마. 계속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진짜. 태연아 아빠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뜻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빠를 죽이겠다니 이게 정말 귀엽고 밝고 그런 금쪽인데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이 이야기를 한 건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이게 뭐
어떤 계기로 했다기보다는 사실 언제부터 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끼리 그냥 추측하건데 그러니까 둘의 말씨가 혹시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서로를 같이 관찰을 해줬는데도 저희가 그런 말을 쓰진 않고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네, 그렇지 않고 그 말을 자주 하나요? 하루에도 여러 번? 네, 어제도 듣고 와가지고 아, 굉장히 너무 상처받으셨어요. 엄마한테는 안 해요? 네, 저한테는 아빠한테만 그렇게. 도대체 금쪽이가 왜 이런 끔찍한 말을 하게 됐는지 금쪽이 일상을 먼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놀이 할까 그러면? 그럼 파랑이 거미줄 할까? 나 거미줄이다. 똥이도 똥이 좋다. 어, 거미가 왔다. 이제 먹으려고 왔나 봐. 새 가족이 단란해 보인다. 귀여워. 이제 먹으려고 왔나 봐. 먹고 숙고 어린이집 보내야 되네. 준이 가자. 준이야 나와서 엘리베이터 눌러줘. 준이 이거 어린이집에 가져갈 거야? 이거 친구들 때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시원하게 해줄 거야? 아우, 말 네. 잘하네. 오 조심. 아이고. 아이고. 오 조심. 아이고. 내가 잡았다. 잡았다 잘했다. 오, 안 오네. 아유 세상에. 일단 하자. 그래 우리가 하자. 기다려준 거 아니었어? 지금 힘들었어. 알려줘. 알려줄 거 다 떨어졌어.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말을 귀엽게 한다. 아 그러니까. 와 언어 능력이 좋군요. 맞아 맞아. 그렇다면 금쪽이가 아빠 줄 거에는 분명히 언어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어디 가고 싶어, 시준아? 아이스크림? 아우, 얼마나 행복해. 갔다 그래. 와서 아이스크림 가게. 아우, 보기 좋다. 가자. 아, 문 닫고. 아, 그냥 이 좋아요. 진짜 좋아, 진짜. 와. 카드가 안 갖고 왔어? 아무것도. 아니, 뭐야. 잠깐만. 그거 띠하고 먹고 싶어. 어머 난리 날 것 같은데 시준아 근데 미안한데 엄마가 지금 카드를 안 가져왔어 어떡해? 엄마 깜빡하고 지금 아빠 이따 아니 아빠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가져가고 싶어 시준아 이따 와서 다시 사자 지금은 안 돼 방법이 없어 나 지금 못 사 이따 어머나 가서. 어머나 아 아유, 더운데 그치. 저거 하나 먹으려고 했는데. 아유. 오? 이건 진짜 속상해서 하는 말. 바로 나오네, 그냥? 이따가 나와서 사줄게, 다시. 돈만 갖고 다시 나오자. 아버지. 오? 아버지 죽일게. 아버지 죽일게. 어머머머. 계속 그렇게 하면 이따가 못 사. 아버지. 엄마가 깜빡하고 안 들고 온 거야. 근데 아빠. 계속해. 그리고 엄마가 잘못했는데 왜 아빠한테 그래? 두 분 다 안 갖고 오셨는데. 너무 속상할 것 같아. 근데 아빠. 일로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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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또 와서 사자 시선아. 세상에. 어머머머. 왜 아빠한테만. 왜 그러지? 속상하다. 아빠. 왜 아빠가. 내가 막 억장해. 막. 아이고. 보통 애들은 부모들 보면 죽지 마 이런 얘기는. 죽을까 봐 막 무서워하는데. 저도 아직 죽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봐가지고 근데 그 말을 진짜 애 입에서 들었을 때 아빠 진짜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제가 막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막 병원도 항상 같이 갔었는데 그다음에 애기랑도 계속 같이 있어주려고 진짜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퍼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좀 상처를 받더라고요. 안 받지. 얼마나 속상하시. 왜 그러지? 출동! 체포하겠다. 경찰서 옆에 있는 집에서 불이 났나 봐. 저기 높이는 에휴,
헬리콥터가 필요했는데.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병원에 왔습니다. 다 내리세요. 근데 늘 엄마 아빠가 저렇게 같이 항상 놀아주시나. 최고다 진짜. 어우 너무 좋은데.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누룽지 스프. 엄마 이제 누룽지 끓이러 갈 건데. 혜준이 누룽지 끓일래? 그냥 그거예요. 스프 먹을 거예요. 어머. 그게 있어? 스프 없어. 스프 시준이 다 먹었잖아. 스프. 아, 말을 되게 잘한다. 다 먹었어, 시준. 스프. 진짜 없으니까 엄마가 누룽지 끓여줄게. 김치 올려서 같이 먹자. 김치 올려주세요. 김 올려서 먹으면 맛있어. 없어, 없어. 어쩔 수 없어. 못 먹어. 그거나 줘. 그냥 뭐 빵이나 과일 갖다 사과나 줘. 아빠 씻을 거야. 어? 이거 어떤 의미야? 진짜 어렵다. 아니 아빠가 화도 안 내고. 저 세상 자상. 아빠 씻을 거야. 어쩔 수 없어. 못 먹어. 아빠 씻을 거야. 야, 왜 그러냐 진짜. 그럼 빵 먹을래? 식빵? 스푼 싫어. 거기 치즈 넣어줄게. 치즈 싫어. 스푼 없어. 스푼 없어. 말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시준아. 하루에도 몇 번을 하나 보다. 앞에 피니까. 어머. 시준아, 그런 말 하지 마. 할 거예요. 왜 그래? 시준아. 할 거예요. 엄마는 스프 자꾸 스프래. 애한테 세뇌당해가지고. 저 누룽지 하고. 누룽지 한다고? 응. 얘 안 먹을 것 같아. 내가 누룽지 한다 했으니 난 누룽지 할 거야. 얘 진짜 안 먹어. 근데 이제 아빠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꿈틀레벌레 내는 어떻게 하지? 아유. 재미. 수연아, 왜 이렇게 나쁜 말을 많이 해? 응. 그치, 궁금해서 물어볼 것 같아. 엄마한테는 전혀 안 그러는. 아빠. 아빠한테 나쁜 말 계속 할 거예요. 아빠한테 나쁜 말 계속 한다고? 왜 그렇지? 그 아빠는 시절을 안 넣을 거야, 그러면. 이럴 때 더 상처받지 않아요. 눈도 안 마주치고. 무슨 색으로 해야지 예뻐질까? 예쁘지? 저 아버님 억지로 진짜. 아빠, 응. 왜 기분 좋아진 거야? 질문이. 아까는 시준이가 나쁜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거야. 원래는 기분 좋았었는데. 아빠. 누른데 시즈니까 미워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 다 알고 얘기하나? 잠깐만요 멈춰봅시다. 와, 미워지면 뭔가 아니 애 마음 안에 어른이 들어가 있네요. 뭐야? 네 그냥 자기가 이런 말을 하면 아빠가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진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아까 나빠졌다고 왜 다시 좋아졌냐? 그렇다고 내가 미워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뭐 이러기도 질문, 하고 그 집이 진짜 좀 근데 신청하실 만한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그냥 흔히 말하면 뻑 하면 네 그러면 아빠 죽인데 그렇죠. 입에 붙었어요.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얘가 아빠 죽일 거야 라고 하는 그 나쁜 말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공격적인 표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공격적인 여러 가지 표현 중에는 소리 지르는 거, screaming이 들어가요. 아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나쁜 말, 네 욕설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일 거야는 수위가 가장 끝판왕이죠.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미워 저리가 또 애들이 잘하는 말이 아빠 교통사고 나서 뭐 그랬으면 좋겠어 애들 뭐 이러거든요. 그러기도 해요? 네. 네. 팔 부러졌으면 좋겠어 막 이런 애들이 네. 그러거든요. 쓰레기통에 넣어서 아빠를 뭐 뚜껑을 닫을 거야. 쓰레기통에 넣어서 아빠를 뭐 뚜껑을 닫을 거야. 이렇게 왜 안 얘기해?
아니, 아니 아버님 좀 우리 없을 때 다른 모습 아니시죠? 아니, 그래. 아, 진짜. 아니,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도대체 얘는 이런 말을 왜 하는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상황에 약간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기만 안 들어도 돼. 기대감을 살짝 높여놓고 좌절감을. 아, 네, 맞아, 맞아. 그런 면도 있죠. 네. 아이가 아이스크림 사러갔네. 아, 이제 먹을 거야. 먹게 될 거야. 와, 맛있겠다. 이렇게 기대했는데 이게 뭔가 꼬꾸라지는 상황.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게 스프 먹어야지. 근데 스프 없어. 그러니까 먹을 줄 알았는데 이제 꼬꾸라지는 상황. 맛있을 거야. 그러니까 기대에서 벗어나는 약간 이게 변수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네. 얼마나 자주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거의 매일 먹는 거 같아요. 하원하면. 하루에 하나씩. 루틴이구나. 네, 루틴처럼 편의점을 가든 마트를 가든 아까 갔던 거기를 가든 항상 꼭 하나씩만 딱 사서 오는 그게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럼 스프도 그래요? 어쩌다 먹는 거예요? 아니면 매일 먹어요? 아, 좀 자주 먹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일상이 된 거 꼭 꼭 하고 가야 되는 거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양치를 꼭 하고. 아, 그거 다. 네, 예, 그런 루틴을 꼭 지켜야, 순서를 지켜야 돼요. 아, 순서가 지켜야 돼. 아, 일어나자마자 놀고 밥 먹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고 이 순서가 어떨 때 이렇게 뒤죽박죽 되면은 되게 혼란스러워한다고 해야 되나요? 옷을 입고 양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아, 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다고 막 뛰어다녀요. 퀸대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루틴은 규칙적인 생활이라고도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좀 지켜가는 걸 통해 이것이 하나의 스트럭처예요. 삶의 구조라고 보는데요. 이 구조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제 안정감을 갖거든요. 그러면 점점 사람이 내면이 좀 편안해지고 스스로 불편한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많이 생길수록 이런 것들이 좀 줄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 우리 금쪽이는 이게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더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한 게 제가 시준이를 혼자서 돌보기 시작한 게 한 두 돌 이후까지는 제가 혼자서 돌보다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면서 주 양육자가 남편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 전과 후가 시준이가 완전 다른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정말 구체적인 루틴이 생긴 게 무조건 이렇게 돌아서 이 길로 가야 돼. 엄마 지나갈 때는 물을 꼭 밟고 가.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네, 점점 구체화되는 거네. 그럼 또 의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올인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데 뭐가 그렇게 안정되지 못해서 이거를 매번 이렇게 늘려가면서까지 왜 그럴까? 심지어 아이가 루틴이 깨졌을 때 아니면 그대로 못했을 때 막 그 상황에서 꼭 아빠한테만 아빠 줄 거야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아이를 좀 이해하고 파악해보는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양말 벗고 들어갈까? 네, 좋아요. 가자. 지갑 손질 앞에 있지? 아, 너무 좋지. 여기 군용 지갑 앞에 있어요. 아유, 너무 좋아. 좋아. 키카 같구나. 여기 군용 지작 앞에 있어요.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같이 누워봐. 누워봐, 여기. 안 돼요. 아, 안 돼요. 그 꾹 눌러봐, 위에 거. 숨 조심해, 숨 들어. 우와. 야, 되게 섬세하시네. 진짜 무슨 전단 마크 하네, 아빠가. 너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봐. 이거요. 이거 분홍색, 잠깐만. 꽃도 다음에 해서 되게 길고 더 멋있게 됐다. 저런 아빠가 있다는 게 참. 저는 이렇게 애니를 맞춰보겠다. 원래 근데 저는 그냥 둘이 둬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열가성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이야, 말로만 들었던 저런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니 혹시 그러면은 그 어머니 임신했을 때 입덕 같은 거 하셨을 때 같이 하셨어요 혹시? 그럴 수도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한 중기쯤 임신 중기쯤에 이제 임신
그 입덧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이제 나았는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누가 입덧했죠? 아빠. 음쪽이 아빠가. 뭐 쿠바도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 같이 공감해주면서. 진짜 이거 이 영상 보면 정말 모르겠네. 아버님이 모유로 키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 진짜 수육 빼고 다 하셨네요. 아빠도 사랑해요. 체인. 아, 오. 오랜만에 또. 아이고 아이고. 아야. 괜찮아, 수준아. 어머. 왜?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원래 엄마 부르지 엄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빠 너무 좋아하나보다. 아이고 아빠 찾아 아빠 너무 좋아해 아빠 진짜 좋아해 어 왜 왜 왜 어머 엄마도 지나서 아니 뭐야 이거 아빠도 죽일 거야 그러고 아니 원래 엄마한테 달려거든요 귀여운 장면 본다. 아, 네. 그래서 아빠도 그렇게 뛰어왔어요? 아빠. 이게 무서웠대? 어, 무서웠대. 시즌아 언니가 사가고 싶다는데 받을래? 가서 시즌아 가보자 그러면. 사과 안 어, 이제 사과 받을 수 있대. 시즌아 우리 이거나 하자. 이거나. 아빠를 엄청 야, 의지하고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다가도 모르겠다. 어, 이건 영상만 네. 더 모르겠어. 아, 아빠한테 공격적인 모르겠지. 말을 많이 했었는데 또 영상이 의외입니다. 네. 아빠 껍딱지인데요.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아빠한테 죽일 거야 이러니까 아빠도 약간 혼란스러우실 것 같긴 해.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정말 좋아하죠 아빠를. 너무 좋아. 좋아하는 네. 정도로. 좋아하고 없으면 찾고 두리번거리고 맞아. 그리고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인데 엄마가 없으면 아빠를 찾기도 하는데 엄마를 지나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 아빠를 어쨌든 뭐 1차 양육자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쪽이하고 아빠와의 애착은 일단 아빠와 함께 있을 때 굉장히 재밌게 놀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고요. 그 도움을 잘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빠가 없어도 잘 놀아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네, 아빠와의 애착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아버님 또 기분 좋으셔. 네, 좋습니다. 아, 네. 아, 노력하셨으니까 네. 인간수까지 네. 내고. 올인했잖아. 자, 그런데 아이의 심리 발달 과정상 지금 시기가 연령 시기가 네, 남근기에 속해요. 아. 들어보셨겠지만 프로이드 선생님이 어, 인간의 사이코섹슈얼 디벨로먼트라고 해서요. 성 심리 발달 네,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을 정립을 하셨는데요. 인간이 생존을 하려면 내면의 에너지가 연령에 따라서 좀 더 모이고 집약되는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한 3돌에서 한 5살 정도까지 남근기라고 해요. 남근은 이제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는 건데 그런 성기에 자기의 모든 생존과 관련된 에너지가 집약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 시기에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 세상에 먹여주고 놀아주고 나한테 사랑해주고 너무 좋아. 근데 엄마가 나만 좋아할 줄 알았더니 아빠가 퇴근을 했더니 어머 금쪽이 아빠 호호하하 이러면서 좋아해 그러면서 나한테만 맛있는 걸 줄 줄 알았더니 또 맛있는 걸 아빠한테 주면서 호하하 그래 그래서 어 뭐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아 나의 최대의 정적은 아빠구나 그래서 아 이 아빠가 없어야 내가 엄마를 독차지할 텐데 근데 봤더니 나보다 힘도 세고 아빠가 어 나보다 키도 커 그리고 아빠랑 목욕을 한번 같이 했더니 어머 왜 훨씬 커 나보다 아이 네 항상 아이가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 아빠를 어떻게 하면 좀
옆으로 치우고 엄마를 독차지하려고 했더니 그랬다가는 잘못하면 내가 치움을 당하겠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꿔요, 애가. 어떻게 바꾸냐면 엄마를 독차지하겠다가 아니라 엄마 같은 사람을 나중에 얻기 위해서는 아빠를 치우는 게 아니라 아빠를 닮아서 아빠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면서 본인의 동성애 부모를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화 해나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요걸 쫙 겪으면서 나중에 아빠처럼 걸어요. 약간 걸음걸이도 아빠처럼 걷는다든가. 뭐 아빠 놀랬어 지금 참는다. 네, 뭐 옷 같은 것도 뭐 아빠 옷 자꾸 입어본다고 한다든가. 신발 내 신발 그렇죠. 신발 같은 거 신어본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쪽이는 남근기에 속하니까 얘는 동성애 부모인 아빠가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좀 약간 뭐 아빠 미워 저리가 뭐 이러기도 했다가. 또 어떨 때 아빠를 닮고 싶기도 하고 뭐 지금 이런 과정을 해나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박사님 말씀 종합해보면 현재 아빠와 금쪽이 관계는 청신호 같습니다. 아유 정말. 네,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는 아빠를 죽일 거라고 말을 하니까요. 맞아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네. 네. 금쪽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8시야. 쟤 뭐 좀 먹여야 하는데 왜 안 일어나? 아, 됐다. 그래서 엄마 이거로 아빠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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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진이 괜찮아? 엄마. 정말 망근이지, 아버님. 8시. 진짜 그럼 한 바퀴 돌아볼까? 응, 좋아. 알았어, 한 바퀴 돌아볼게. 아빠가 다 먹고. 하나 먹어봐. 뜨거워? 진짜 뜨거워. 뜨거워? 다 식혔는데. 어머! 뜨거워. 네. 너 자. 이따 만나. 어머! 진짜 아이한테 또 먼지 갈까 봐. 그렇지. 어머. 그 스위치 닦는 사람 오빠밖에 없을걸? 아니야. 이거 먼지 얼마나 그게 화재 위험이라고. 어머. 콘센트 닦는 남자 처음 봤어. 약간 계획된 것에 대해서 그치구나. 네. 그걸 항상 실행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저는 옆에서 봤을 때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요. 네. 밤에 잘 때 8시에 목욕을 해서 8시 반에 자러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느적느적거리거나 아니면 아기랑 더 많이 놀아준다던가 이렇게 하면 점점 옆에서 불안해. 스트레스 받아서 불안해하고 자야 돼, 시중에 자야 돼 이러면서 계속 누워가지고 엄청 안 좋아하는 티를 내죠. 진짜로? 파워 아 반부해 진짜 잘 보신다. 아유. 아, 시준아 살살. 시준아 살살해 살살. 아빠 아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은수. 은수다. 은수다. 야 아빠 눈물 다 들어와. 밥을 먹을 수 있겠어? 어때? 아이고 왜 이래? 나 목욕해야 돼. 그래. 아이고. 아이고 해야겠다 그래. 뻗을만하다 뻗을만. 지칠 것 같아 진짜. 그냥 다 아이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좋아. 쭉. 가자. 쿵쾅 쿵. 이제 치카하자. 약속 안 지키면 안 돼 시윤아. 아빠도 들었어 시윤이랑 엄마랑 약속한 거. 자 치카하고 와 이제. 우리 8에 하기로 약속했잖아 엄마랑. 8 됐어. 아, 자 8시 치카. 아, 시간 보네. 이제는 이제. 자 치카하고 와 이제. 우리 8에 하기로 약속했잖아 엄마랑. 갔다 와 양치하고 와 시준이. 만지자 요리하자. 싫어. 요리자. 시준이 약속 안 지켰잖아 엄마랑. 요리하자 요리. 양치하고 와 시준아. 이럴 때 아빠도 또 이때는 또 단호하시네. 아빠 단호할 땐 되게 단호하셔. 아버님 그래도. 그러면 아빠 여기서 같이 안 놀래. 오. 잘 됐어.
먹어야지 지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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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먹어야지 아빠 지금 놀아. 아이고. 아니 근데 저렇게까지 놀아줬는데. 그래 더 이상 어떻게 오븐을 놀아주냐. 그래 아빠는 진짜 하루에 그걸 와르르 무너지는 얘기야 죽일 거야. 아버님 머리 계속 양치 양치. 그죠? 네 맞지.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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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치. 해봐. 아이고. 자, 준이 무슨 색 넣었어? 파란색 하고 있었잖아, 양치. 안 돼, 양치해야 돼. 오. 양치해야 돼, 준아. 준아, 벌써 양치. 양치 안 할 거야. 해야 돼, 준아. 너 그러면 이제 간식 못 먹어, 준아. 간식 아무것도 안 줄 거야, 알았어? 이제 자, 그냥 들어가서. 아, 이제. 근데 얘 또 나쁜 말 나올 거 같은데. 진짜 안 되는 건 아빠 물러서지 않으시는구나. 하려면 나와 시중에. 양치 안 할 거야. 그럼 나오지 마시라. 양치해야 돼. 그래 양치해 나와. 한 삐지신 거예요 아버님? 살짝? 조금. 약간 좀 서운한. 그럼 네. 하루 종일 놀아줬는데. 근데 만약 8시 반에 주무신다 그러는데 8시 31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아기를 재우러 들어가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뭔가 그래도 시준이가 항상 이제 씻던 시간, 뭐 밥 먹는 시간 밥 먹고 이게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돼야지 시준이도 나중에 뭐 커서라든지 평상시에도 막 들쑥날쑥 해버리면은 자는 시간도 막 달라질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그냥 항상 일정하게 있어야 되고. 네, 그렇구나. 자, 아까 영상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양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애가 뭐라고 했냐면 싫어 이랬어요. 맞아. 그런데 싫어요가 난 양치라는 거 자체를 안 할 거예요가 꼭 아니고 지금 막 재밌으니까 요거만 하고 할게요도 있거든요. 근데 아빠는 8시에 꼭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치를 꼭 해야 돼, 안 하는 건 안 돼 그 의미가 아니라 8시에 꼭 해야 돼. 8시가 아닌 시간은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루틴의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아빠가 안 불안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야 아이가 잘 클 것 같고 그럼 안 불안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게 8시 그리고 잠옷을 입는 건 8시 20분, 그 다음에 자장가를 틀어주면 8시 23분 이렇게 되면 이걸 지키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아이도 루틴의 틀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야지만 편안한 면이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가는 면이 금쪽이한테 있고 그러나 또 그거를 깨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특히 아빠가 하라는 루틴을 깨고 싶은 거야. 아니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발로 배를 차잖아요. 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금쪽이는 기분이 나쁘고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할 때 느낄 거야. 이거야 말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얘한테는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죽음의 의미는 아니고요.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마 이것도 죽일 거야. 기분 나빠 이것도 죽일 거야. 난 싫어 이것도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 표현하는 언어를 얘는 언제나일 거야. 확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닌데요 박사님 얘 싫어요란 말 할 줄 아는데요. 그죠? 싫어요라는 말을 못하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하잖아요. 그럼 할 줄 아는데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냐면 싫어요라고 했을 때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잘 됐어. 싫어요. 그러면 아빠 여기서 같이 안 놀래. 그러니까 이 아빠는 애를 억압하는 아빠가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일상생활에서 이러면 씻고 닦고 잠자리에 들고 옷 갈아입고 이런 것들을 애들이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서 자율성과 자기주도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아빠 나는 8시 20분에 나는 양치할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싫어요. 지금 안 할래. 그럼 아니야. 지금 해. 지금 8시야. 8시 정각이야. 이렇게 되니까 그걸 수용을 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싫어요 했다가 수용을 안 해줘.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일 거야. 지금 당장 죽일 거야. 그거는 지금 당장 아빠 나한테 너무 개입하지 말고 좀 빠져줘요. 이거를 얘는 죽일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싫어, 미워, 안 해요, 저리가 뭐 이게 다 포함된 표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앉아요? 저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거의 2년 만에. 그러니까. 2년 만에 뭐 누가 해직하고 있어. 와, 2년 만이야? 아우, 이런 시간 필요하죠. 와. 반갑습니다. 아, 진짜 좋다. 아우. 아, 좋다. 어, 진짜 오랜만이야. 근데 너 오늘 이렇게 좀 마셔도 되나? 아 형, 얘 잘 마셔.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몇 년 만에 먹고 놀았어. 시준이한테 술 먹는 모습 보여줘본 적 있어? 없죠. 아니, 저는 진짜 시준이 낳고 나서 완전 진짜 술을 거의 안 먹어가지고. 어머 어머. 유태 후에 한 잔도 안 하시고. 네, 애기 잘 때도 아예 안 먹었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아버님 나이가 한참 이걸로 자란 세대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컴퓨터 게임을 뭐 새벽 3, 4시까지도 그래,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 이걸 매일 진짜 했었거든요. 중학교 때도 사실 막 진짜 거의 밤새 정도로 했는데 이제 결혼하고 임신 알고 나서 컴퓨터를 이렇게 폐기. 아니 임신이랑 컴퓨터랑 아 이게 제가 컴퓨터를 폐기를 안 하면 계속 게임을 할 것 같아가지고 컴퓨터를 폐기한다는 좀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어요. 어떻게? 아, 애가 생기니까 사실 진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겠다 약간. 그래 저는 약간 이게 병일 수도 있는데 뭔가 손 씻으러 막 의자에 올라가서 전 너무 불안해서 막 그러고 있고 실수할 때도 따라가고 놀이터에 막 계단 올라갈 때도 전 너무 불안해서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있고. 오. 너무 엎드려서 가도 돼, 시윤아. 기어서 가도 돼. 엎드려서 가도 돼, 시윤아. 기어서 가도 돼. 나 무서운데. 응, 가다. 이게 또 조금 미끄러졌어. 무섭지? 야, 그럼 너 복직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시긴 하셔야 되잖아. 네, 맞아. 그럼. 불안해서 어떡하니?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하는 최선과 그냥 조금 제가 생각하는 최선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최선은 내가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선.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아빠의 최선은 생존의 한 방울까지 다 동원을 해서 할 수 있는 선을 최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영끌이 맞죠. 영끌 육아예요. 막 네. 영혼을 끌어모아 하는 육아거든요. 그걸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양육의 효능감도 떨어져요. 왜냐하면 어떨 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요, 나중에 어떨 땐 좀 애가 괘씸하기도 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런 감정이. 그래서 아빠의 최선을 편안하게 하는 걸 최선으로 잡아야지 영끌을 최선으로 잡으면 너무 힘들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 아빠는 왜 그럴까? 좀 궁금하죠? 좀 알아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놀까? 우리 뭐 할까? 하늘은 많이 진짜 잘 들어주셔. 엄청 많지. 파랑이는 원래 많이 해야 돼? 파랑이는 왜 많이 해야 돼요? 아빠 어디? 괜찮아? 아니. 아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아이고, 뭐 잠깐 갔다 왔는데. 아이고. 손 씻는다고 아빠야, 니네 아빠야? 응, 아빠야. 아빠, 아이고, 뭐 약을 사오셨네. 근데 얼굴이 좀 빨간데, 여보?
머리 아프신가 보다. 모장벌레도 해봐. 쳐볼까? 진짜로? 그러면 나비도 있잖아, 나비. 오빠 열난다. 해열제로 먹어. 모장벌레도 있잖아. 아, 열나는구나. 아유, 본인 몸은 안 돌보고 아유, 영끌 육아를 하니. 그래, 좀 오늘 쉬어야 되겠다. 그래. 좀 자야 돼. 근데 이거 시준이는 못 먹어요. 좀 쉬어. 아빠, 그러면 괜찮아. 먹으면 금방 없어지지. 지금 내가 약. 요리 소라지 펼던 건 없는데. 좀 쉬어. 아니야, 오히려 돌아다니는 게 나아. 집에 있으면 더 처져가지고. 38도가 넘는데. 아니 38도. 아우. 근데 옆에서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어머니? 네. 아, 좀 오늘 하루 쉬지. 야, 아프지 않아. 아니야. 왔다. 꾸덕꾸덕 간다. 아니, 아버님. 아니, 딱히 손 잡을 데도 없잖아, 지금. 아이고. 아니. 그럼 이제 그만. 아빠 허리 아파. 허리 아파. 아, 한 번. 아. 편하게 주무세요. 아, 야 열 나는데 지금. 아우 나 내가 나 열이 올라온다 또. 아우 보면서. 이게 카메라를 의식하느라 평소에 한 40%밖에 못 보여준 거예요. 어, 이거 그나마 돼요? 네. 얼마나 육아가 힘든데. 아. 복난다. 예? 아우 아버님. 아니 아버지 좀 주무세요. 여기서 볼 수 있겠다. 우와. 네. 원숭이. 노란색에도 있어. 노란색도 줄까? 노란색. 노란색 아빠 거. 노란색 줘. 알겠어. 어? 우리 놀이터. 우리 놀이터 타러 가자. 놀이 비가 오는데 집에 안 가고? 비 오는데?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아니 아니 집에 가야 돼. 아니야. 이제 못 보겠다, 영상. 아우, 나 속상해서. 머리 안 부딪히게 조심하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육아하는. 오늘이 마지막 날. 내일 아버님 뭐 군입대하는 것처럼. 아니, 근데 막상 얼마나 힘들겠어, 본인은. 오빠는 비 와도 괜찮아? 응, 그래도 바로 앞에라서. 그래? 아니, 몸이 안 좋아서. 나 그게 자꾸 신경 쓰여. 아플 때 원래 계속 움직여야지, 아, 땀 빼야지. 아플 때 움직여야 되지 하는 사람 오빠밖에 없을 거야. 야, 걱정돼서 그러지. 야. 뭐에 숨겨보자. 그래, 어디다 숨길까? 숨겨야지. 어디다. 아, 이러다 아빠 쓰러지면 어떡할 거야. 금 쪽이 사상 처음 아닌가 싶다. 앵간히 좀 놀아주시지. 진짜. 아니, 제발 좀 놀아달라고 하는데 네, 우리 제발 아빠한테. 좀 놀아주세요 이러는데 앵간히 좀 놀아주지. 아빠도 힘든 거. 미치겠다, 미치겠어. 예를 들어서 야, 아빠 오늘 아파. 오늘은 못 놀아줘. 이런 말을 못 하시죠, 잘? 네. 그 왜 못 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냥 그 말이 잘 안 나오고. 안 나오죠. 하고. 네, 네. 뭔가 시준이가 놀자고 하는데 그 말을 하면 좀 제가 거절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잘 못했던 네, 것도 있어서 좀 네, 그런 네. 부분도. 아니, 그러니까 거절도 아이한테 필요한 건 해야 아이가 배우잖아요. 근데 아빠 마음속에 혹시 거절을 하면 얘가 혹시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 있으세요? 네, 그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상대방이 저한테 욕을 했는데 제가 거절을 한다? 뭔가 제가 좀 상처를 주는 것 같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다 해주자 이런 생각으로 아이고, 좀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너무 지지 않아, 사람이. 그러니까 거절이나 거부를 상대가 했을 때 이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거를 이제 거부 민감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게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하고도 좀 그런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오늘 힘들어 내일 놀아줄게 그러면 얘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아빠를 떠나면 어떡하지? 아빠 미워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아빠가 왜 이런 걱정과 불안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금쪽이 아빠 어린 시절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금쪽이 아빠를 좀 더 파악을 더 잘하고 금쪽이와 더 편안한 관계의 방향으로 나가시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긴장을 좀 하세요. 이게
어머니는 진짜 잘 저희를 키우셨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좀 가정폭력이 좀 심하셨거든요. 이제 술을 먹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어머니나 저나 동생을 조금 주폭이 있으셨구나. 네, 거의 매일. 아, 매일? 이렇게 있었고. 아유, 세상에, 이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 어머니는 안 계셨고 저랑 이제 동생만 있는데 자기가 술 먹고 들어와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저희를 누운 상태에서 머리를 막 밟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진짜 긴 기간에 그렇게 살다가 저희도 너무 힘들고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하셔가지고 이제 저희를 데리고 좀 도망가다시피 이사를 가가지고 그렇게 좀 살았던 그때부터는 셋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그분은 이제 만나지 않겠다라고. 근데 되게 불안하실 것 같아. 살면서 찾아오고 또 이럴까 봐 그 불안감에. 네, 저도 그때 좀 나쁜 생각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진짜 너무 안 좋은 그런 기억만 많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서 어떻게 해볼까라도 생각 뭐 하진 않았지만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진짜 보기 싫은 분이었어가지고. 그런 분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가정폭력이 있으셨군요. 부모는 누구에게나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대상이 나를 공격을 해요.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혼란 속에서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때로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셔야 끝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런 표현이시잖아요. 네. 그러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때 인간 본연의 아주 처절한 자기 혐오와 자기 좌절감이 든다고요. 내가 이런 인간이야. 나를 낳아준 분에 대해서 어떨 땐 이런 마음을 살짝이라도 스치면서라도 느껴.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아주 저열함을 느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이게 자존감에 상처를 내잖아요. 굉장히 아마 마음 아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 될 거야 라고 표현하는 게 그 순간에는 본인의 어린 시절이 쫙 오버래핑 되면서 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자식한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아빠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어린 시절에 그 가정폭력의 고통에서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란 표현도 못하잖아요. 그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한테 느꼈던 그 적개심을 얘가 그걸 말로 사실 다른 건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말로는 이 금쪽이 아빠의 마음을 다 표현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빠의 마음 속에는 부친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아주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감정의 표현과 행동과 말들, 부정적인 표현은 곧 상처가 되네. 이런 것들이 자리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해줘야 되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부정적인 표현도 아빠는 두렵지. 이거를 표현하면 나처럼 상처받지 않을까? 네, 그래서 금쪽이 아빠는 편안하게 그 상황을 가르치고 대하고 이끌어주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엄마 이래? 일하지. 아니 그냥 이거 나. 아유 엄마 고생하시구나. 또 후자실 것 같아. 엄청 엄마가 또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얼굴도 자주 보고 했었는데 얼굴도 못 보고. 그거 뭐 네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냐? 그래도 나 그런 거를 그래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어렸을 때 그런 거 좀 계속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서. 그래. 아니, 그냥 그 어렸을 때 나랑 동생 때문에 엄마가 더 그 사람한테 맞았나라고 생각도 들고. 아. 아유. 아니야. 근데 아빠는 아기 키우면 키울수록 더 생각나지. 더 막 화가 날 것 같아.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됐어. 신경 쓰지 말자. 다 옛날 얘기인데 막. 엄마는 옛날 그래서 그거 신경 쓰고 어떻게 살아? 그치. 야, 나도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제 시즌이 키우면서도 그렇고 이게 나처럼 이 어렸을 때 기억에 나쁜 기억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더 하는 것 같아. 그렇지. 맞아. 그쵸. 맞아. 진짜 네. 계속 생각나. 아이가 그런 존재들. 아이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가 시준이나 잘 키우면 되지. 네. 네, 알겠어. 나중에 또 연락할게. 아, 너무 마음 아프다. 답답한데 진짜. 이게 아버님 또 사연을 듣고 또 이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아버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 금쪽이한테 최선을 다했는지 이제 저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한 20년 후에 우리 다 자란 금쪽이가 이 영상을 보면 엄마 아버지한테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할까. 맞아요. 네.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모르고 그죠. 맞아. 네. 자, 금쪽이 속마음 들어볼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금쪽아 안녕. 어머나 귀여워라. 금쪽이는 뭘 제일 잘해? 군대마이가 한 집에 있던 아빠고 엄마고 아기고. 금쪽이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오. 사랑해줘. 오. 원래 웬만한 엄마 나오는 처음이야. 자기를 사랑해. 와. 아빠한테 왜 나쁜 말을 하는 거야? 어? 응. 아빠. 안 먹고 싶은데 살짝 했거든. 와, 갑자기. 아유. 그럴 때 아빠는 어때 보여? 그 말해서 그런 거 아나? 속상해한 거 아나 보다. 나 때문에 울었다. 안 돼, 시준아. 목욕할 시간이야, 일로 와. 하고 싶을 거야. 아유, 시준아. 하고 싶을 거야. 하고 싶을 거야. 시준아, 그런 말은 안 돼. 시준아, 우리 진짜 놀고 싶었는데. 아빠가 목욕하자 해서 시준이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알고 있어? 야, 이제 3살 3개월인데. 그러니까, 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지금 사과하려고 여기 앉아 있다고 할 거예요. 아, 예뻐라. 어쩜 저렇게. 아, 아빠. 30분만 아프지. 제가 잘못했다. 아빠 미안해. 아빠 있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 네, 아빠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가 속마음이었네요. 속마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머니 아버지? 항상 뭐를 잘못하고 있는데 뭔지 몰랐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하나. 네. 근데 저렇게 또 얘기를 해주니까 진짜 그래도 못 키운 건 아니구나. 제가 그래도 조금 희미한테 그래도 좋은 좀 기억을 줬구나 싶은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39개월이 이렇게 벌써 표현을 할까. 너무 진짜 키우셨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다고 진짜. 우리 아빠 그냥 아빠답게 아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금쪽 처방. 아빠가 금쪽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굳게 믿으세요. 자연스러운 부자 되기. 네. 네, 영끌 육아. 이제 그만 조금 네. 낮추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선을 잘 의논해서 찾아가시기를 네, 응원합니다. 아. 네. 맞아. 근데 내가 줄 게 있어. 뭘 줘? 어제 오빠가 이거 뭐야? 이거 누구 편지야? 이랬잖아. 내가 쓴 거야. 편지? 진짜 오랜만이지. 여보 안녕? 너무 오랜만에 편지라서 이게 뭐라고 떨리는지 웃기다. 시준이 키우느라 우리보다는 시준이 엄마, 시준이 아빠로만 살아서 그런가? 혼자서 육아하는 나에게 늘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맙다 얘기해준 오빠가 항상 든든하고 고마웠는데 오빠가 혼자서 시준이를 돌볼 때는 내가 그렇게 못해준 것 같아서 반성하는 편지야. 고생했어. 그리고 고마워. 왜 그래? 나는 사실 아빠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아는 아빠의 사랑이 뭔지를 오빠한테 늘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오빠는 또 그 옛날 생각이 떠오를까 봐 내 얘기만 계속 늘어놓고 위로 한 번 안 해준 게 미안했어. 늘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근데 내가 보는 진짜 좋은 우리 아빠 모습을 오빠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좀 편하게 육아했으면 좋겠어. 좋다. 그래도 편의점 가서 같이 주스 하나 하려고. 할게요.
먹자. 맛있어? 응. 시원하지? 아빠가 시준이한테 아빠 어릴 때 얘기 한 번도 안 했었지. 시준아, 아빠는 어렸을 때 아빠의 아빠가 아빠를 많이 괴롭혔어. 그래서 아빠는 시준이한테 진짜 아빠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기억만 있으면 좋겠어서 아빠가 시준이한테 진짜 잘하고 있는 거거든? 알아? 아빠한테 계속 나 이런 나쁜 말 하지. 그 말 할 때마다 아빠는 너무 속상해. 눈물도 나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할 거야? 나쁜 말 앞으로 안 할 거야? 네. 안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말해줄 거야? 아빠한테 좋아 좋아 이거예요. 진짜? 나쁜 말 안 할 거야? 아빠한테 좋아 좋아 이거예요. 아빠 봐봐. 아빠가 시준이 많이 많이 사랑해. 응? 시준이. 아빠도 사랑해. 시준이가 오늘 꼭 해야 될 일. 뭐야? 우리 시준이가 하고 싶은 걸 말해봐. 네. 그래, 한번 써보자. 여기 오늘 이 칸에 시준이가 오늘 해야 될 걸 다 쓸 거야. 항상 우리가 하는 거 뭐 있지, 시준아? 밥 먹고 나서 또 목욕도 해야 하고. 낚시 할래, 낚시. 시준이 그거 가져오자, 낚시. 스케치북 가져오자, 시준이 거. 미안해요. 됐어, 이제 됐어, 그만. 파줄 거. 그거 한 번 더 거기다 하면 뺏을 거야. 이거 아플 거야. 이거 아플 거야. 시준이가 그런 말 할 때 그냥 안 넘어갈 거야. 아빠 뭐라 그랬어? 이런 말 하면 자꾸 속상한 거라 그랬지. 아빠 그 말 하면 속상하다고 이제 그럴 때는 시준아 하고 싶어요 얘기해야지. 운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시준아. 그래서 다 울고 진정되면 얘기해. 진정되면 얘기해, 시준이가. 아니야, 시준아. 아빠한테 웃길 거야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엄마 안아줄게. 시준이가 준비되면 고개 들고 아빠 쳐다봐. 그럴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된다 그랬어? 뭐라고 얘기해야 됐어? 시준이 나쁜 말을 얘기하는 거라니. 하고 싶은 걸 말해. 자꾸 죽여버릴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았어? 약속해. 그러면 앞으로 안 하기로. 자, 찍어. 아빠 회색 좀 다 하자. 뭐야? 안 돼! 안 돼! 아기, 아기 해요. 이럴 경우에 죽일 거 말고 뭐라고 해야 돼? 하지 마, 이렇게. 어, 잘했어. 하고 싶은 걸 말해야 해. 우와, 맞아. 진짜 우리 시준 너무 잘하는데? 다녀. 아빠 운동하러 간다 했잖아, 시준. 아빠. 갔다 올게. 응? 떡게 아빠다. 뭐 있니 여기 있을 거예요?
아빠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뭐야 이거? 이것도 봐봐. 뭐야 이거? 누워있는 거 좋아하잖아. 귀엽다. 근데 모드가 진짜 많아. 나 퇴근하면 이제 직장인 모드 하고 운동하고 왔을 때 스트레치. 귀여워. 일단 좀 쉬어. 장난 아니야. 우와. 근데 너무 좋아. 배가 좀 고픈데? 주문해 주세요. 이거 하고 바로 이거 시켜? 그럼 시준이가 배달해 줄 거야. 원하는 거 얘기하면 우리가 배달해 줄 거야. 얼음물이랑. 응, 얼음물. 응. 얼음물. 시준이가 얼음물 담자. 이리 와. 우리 출산해야 해? 시준이, 어. 시준이 시급 줘야겠는데? 많이 왔죠. 많이 왔습니다. 어, 고마워 시준아. 아빠 지금 누워서 지금 마시는데요. 우리 이거 하고 있다가 아빠가 부르면 달려가야 돼. 라면. 라면 달라고? 네, 라면이랑. 라면? 네, 라면 주세요. 아니, 끓여줘야죠. 이거 어떻게 먹어요? 근데 많이 뜨거우니까 나와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뜨거워. 나 원래 뜨거운 거 잘 조심해. 젓가락.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 날개 너무 좋아. 여기 좋아? 밥도 거기서 먹는다. 아빠 매운 거 탄산 이거 좋아하는 거 다 했어. 아빠 맵겠다. 아빠 내가 찾. 와 고마워. 고마워 시준이가 해줘서.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언제든지 아빠한테 좀 얘기를 해서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커서도 진짜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할 정도로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할게 시준아. 사랑한다. 아빠만큼 크면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 아빠 되고 싶어. 아빠 되고 싶어? 응. 마마.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 어머. 와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이면 떼셀라인을 지났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해주기 싫어서 내가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 아침마다 맨날 그 짜증나고 화내. 내가 아침마다 이러니? 네가 먹으라고 소리치고 하는 거보다 판단해주고 그냥 먹으라고. 다인이가 지금 ADHD라는 그게 있다 보니까 울음이나 이런 충동적으로. 감정 조절이 저도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 나와 씨. 내가 알아서 볼 거야. 엄마는 그거 모르잖아.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엄마는 정말 가르쳐야 될 걸 못 가르쳐요. 배우지 못해서 사람을 이제 보듬어주는 그런 방법들 같은 거를 못 배워서 눈물이 앞을 가려 너무 가여워서 이걸 누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